1차에선 잔여 구간인 일산 대구 구간이 개통하였습니다. 일산에서 김포공항, 부천, 안산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어 일산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향상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번에 개통한 일산 대구 구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서해선 일산 구간은 별도의 선로를 건설하여 개통한 노선이 아니라 기존의 경의선 선로를 이용하여 일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식인데요. 대곡소사 구간과 같이 개통하지 못한 이유는 차량의 정비 관계로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아 정비가 끝나는 8월 말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차가 일산역까지 오는 것은 아니고 대구까지 오는 열차 중 62회만 일산역까지 운행합니다. 왜 다 오지 않고 62회만 운행할까? 그 이유는 일산역까지 운행하도록 고양시에서 사업비 분담을 하면서 그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62회에서 증회하려면 사업비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증회는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산역에서 대곡역까지 경의중앙선을 이용한 후 대곡역에서 서해선으로 갈아타면 비록 환승을 하긴 하지만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긴 하니까 아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까 뭐. 서해선이 일산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며 일산에서 김포공항, 부천, 안산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일산역에서 김포공항을 가고자 할 경우 일산역에서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여 디지털미디어 시티역까지 이동한 후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김포공항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렇게 이동할 경우 최단 37분이 소요되었으나 일산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약 21분 만에 이동 가능하며 일산역에서 김포 서우역까지 현재 최단 시간 49분 소요되던 것이 서해선 이용 시 약 34분으로 줄어들었고 일산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현재 최단 시간 62분 소요되던 것이 서해선 이용 시 42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일산역까지 서해선이 연장 운행하게 되면서 경의중앙선 일산 능곡 구간 배차 간격이 줄어들면서 이용하기 편리해진 것도 개통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개통한 서해선 일산 대곡 연장 구간 영상과 함께 서해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